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팽맨을 키워서 직접 번식을 하고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바로 알량농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팽맨 브리더 겸 유튜버 알량농장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옥상인데 굉장히 많은 팽맨들을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아담하고 집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양서류 중에서 바로 남미 뿔개구리과 친구들인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호! 와, 진짜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오! 진짜 이뻐요. 자, 얘는 하이레드 오니이트 팽맨입니다. 하이레드요? 네. 아, 야, 이렇게 다 큰 성체는 처음 봅니다. 많이들 키우시는 그 차코 팽맨이에요. 그 중에 노라인 알비노 팽맨입니다. 우와, 진짜 큰데요? 완전 금덩이죠. 야, 이 친구 암컷인가요? 네, 암컷입니다. 제 집에 마스코트 같은 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턴트 계열로 화이트 알비노, 얘도 마찬가지로 차코 팽맨입니다. 와, 화이트 알비노 색깔 되게 독특하죠. 얘들은 수리남 팽맨이에요. 얘들 네네네네. 네, 외형이 다른 팽맨이랑 많이 다르게 생겼죠.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약간 애들입니다. 낙엽 같은데요? 그렇죠, 낙엽 같은 매력. 역시. 그리고 또 그린도 있습니다. 아, 그린 수리남. 그린 수리남은 이제 낙엽 같은 매력이라기보단 그냥 나뭇잎 같은 매력.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게 자라는 팽맨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발한 지금 바로 퍼시픽. 역시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슈퍼 성체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 아, 이게 브라운이고 얘 그린. 맞습니다. 이 브라운 특유의 야광 무늬가 인기가 많은 애들입니다. 아, 근데 사장님, 저는 항상 불안했던 게 이렇게 큰 팽맨이 사실 쥐도 먹을 수 있고 뱀도 먹잖아요, 자연에서는. 근데 이렇게 깊은 물속에 있으면은 얘들은 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목욕을 안 해요. 아, 그쵸. 아, 다행이네요. 자, 우리 브린이들은 가끔 걱정하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쁘죠? 오, 여긴 뭐가 있어요? 우와! 여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뿔개구리인 브라질리안 팽맨입니다. 얘 작은 게 사이즈고 나중에 엄청 커집니다. 일반 팽맨의 3배까지도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색깔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색깔이 꺼뭇꺼뭇하죠? 얘들은 이제 또 산지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개체마다 별색 차이가 되게 많아요. 브라질 팽맨은. 네네. 얘는 또 이렇게 야성미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와, 지금 보면은 약간 레오파드 게코에서 약간 블랙라이트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 팽맨 중에서 저 이 색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다크다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실제로 모아서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도 팽맨 브리더가 맞습니다. 팽맨 브리더는 될 겁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 둘은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차코 팽맨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린, 브라운, 알비노 이런 팽맨들은 다 이런 차코 팽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저도 많이 키워보고 많이 분양도 해봤지만 진짜 이 친구들 얼굴 보면 웃고 있는 상이잖아요. 스마일 개구리들입니다. 그쵸.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한 번씩 만지는 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콕콕 찔러보기도 하는데 그 얘가 약간 화날 때 이렇게 바람도 넣고 맞아요, 빵빵하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오네이트 팽맨입니다. 와, 하이레드 오네이트 팽맨이고요. 그 아르헨티나에 사는 팽맨인데 얘들은 이제 특징으로 연간 기온 편차가 되게 높은 데 살아요. 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도 적응을 잘하고 높아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입문용 팽맨으로는 최고입니다. 아주 강한 팽맨입니다. 와, 아, 수영 귀엽게 하네, 뒷다리로.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수리남 팽맨들입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인기가 많은 애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 도깨비상이에요. 얼굴이 도깨비상입니다. 살짝 화나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눈썹도 길다. 네, 이렇게 독특한 외형으로 인기가 많지만 애들은 오네이트랑 팽맨이랑은 반대로 기온 편차가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온도에 따른 적응력이 약해요. 해서 나름 상급자용 팽맨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다른 팽맨보다 조금 더 사용 난이도가 있다라는. 네, 온도 맞습니다. 편차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려운 팽맨입니다. 아, 그 다음은 자, 우리 귀요미 친구들. 아, 얘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팽맨들이고요. 네, 보시면은 팔이 짧고 머리가
작아서 아주 아기자기한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이게 거의 다 큰 거죠? 네, 얘들이 이렇게 작아도 거의 수컷 성체 크기고 암컷 성체는 조금 더 큽니다. 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거 팩맨 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퍼시픽 팩맨을 많이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쵸. 이 친구는 브라운, 이 친구는 크림. 아기자기한 외형이 있죠? 그러니까요. 와,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누구죠? 얘들은 브라질리안 팩맨입니다. 세상에서 네. 가장 크게 자라는 팩맨이고요. 외형적 특징으로는 다른 팩맨보다 눈하고 뿔이 더 큽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팩맨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나요? 네, 눈이 되게 크죠. 눈이 크고 뿔이 큽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친구구만. 맞습니다. 잘생긴 팩맨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팩맨답게 성장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얘가 원래 제 새끼손가락만한 이만한 크기에서 두 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아, 먹이는 주로 뭘 주세요? 얘들은 이제 팩맨푸드, 그 다음에 쥐, 물고기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곤충도 먹겠지만 주로 뭘 먹을까요? 얘들은 개구리지만 주식이 개구리입니다. 아, 진짜요? 다른 종류 개구리도 많이 먹고 가끔씩 같은 종류 개구리들도 먹는 완전 식가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다 먹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개구리, 쥐, 뱀 할 거 없이 눈에 띄면 다 먹는 그런 애들입니다. 먹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키우실 때 아주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팩맨을 이렇게 핸들링 할 때는 항상 물을 손에 묻히고 나서 좀 차가운 상태로 핸들링 하는 게 좋습니다. 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불투명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발색이 화려하고 이쁜 걸 볼 수가 있죠. 귀염귀염해요. 안녕.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살짝살짝 만져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끔 이 친구들이 화나면은 몸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꽥꽥 소리도 내고 달려들면서 공격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끔씩은 핸들링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야, 안 된다고 나 또. 어, 쟤 말을 원래 안 들어요. 얘는 일반 개구리처럼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얘는 수컷이라 작고 얘는 암컷이라 큽니다. 아, 혹시 암수 구분 법이 있을까요? 네, 암수 구분법은 간단한데 6개월 정도 자란 애들부터 가능한데요. 네, 일단 수컷들은 여기 이렇게 호접돌기라 해서 호접돌기? 네,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흔적이 나오고요. 번식기가 되면 까맣게 올라오고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보고 암수분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나이가 많은 애들은 뭐 사이즈로도 간단하게 구분이 되지만 걔들은 개체 차이가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접돌기를 보고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와, 보이십니까? 미안해 친구. 아이고, 웃고 있어. 생닭 같은 할입니다. 와, 이 친구는 뮤턴트라는 친구는 이제 돌연변이로 갑자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네,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저런 일도 있고. 야, 다음에 이 친구는 수리남, 그리고 이 친구도 바로 수리남. 와, 배 검은 발색이. 와, 미안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퍼시픽 팩맨. 와, 그리고 이 친구는 브라질리안 홈프로. 와일드한 매력 있죠? 멋있어요. 호접 시작하네. 아, 사장님,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얘들은 육지나무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개구리 오통사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오, 움직이네. 아이, 귀여워. 자, 우리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 알량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팩맨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알량님께서 네. 회사를 다니면서 이 많은 팩맨들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집게를 포함해서 한 3,400마리를 관리하고 네. 있는데요.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3,400마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와, 자, 들으셨죠? 우리 브린이들도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발색을 가지고 귀여운 팩맨들을 집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도 있고요. 우리 알량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 걔들요? 아, 그거예요? 네, 그거. 아, 그러면 여러분들 2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